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잘하는 브랜드 어디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브랜드, 바로 그 브랜드 어디인가요? 바로 클리오죠. 여기는 쿠션도 잘해, 섀도우 팔레트도 잘하는데 저는 여기 잘하는 거 딱 하나 얘기하라고 하면 틴트요. 틴트 진짜 뒤집어지게 잘하지 않아요? 제가 클리오 색조템들을 진짜 이것저것 다 애정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진짜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최근에 출시한 쉬포 블러 틴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영상에서도 엄청 지겹게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 블랑이 분들이 언니 틴트 뭐 발랐어요? 언니 요즘 립 뭐 발라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민망해서 살짝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요즘에도 클리오 그거 바르고 있거든요. 쉬폰 블러 틴트. 최근 제 영상 중에 약간 좀 블러블러하거나 약간 좀 벨벳하다, 하지만 코랄이 조금 돋보인다 한다면 쉬폰 블러 틴트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약간 더 이상 내가 대답하기 민망하다. 여기가 그럼 벨벳 틴트만 잘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저의 착각이고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벨벳만 잘하고 포슬포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촉촉도 잘해요. 이야, 진짜 저 이런 반전 매력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뭐야 나 벨벳만 진짜 잘하는 줄 알고서 클리오 썼는데 뭐야 너네 촉촉도 잘해? 하는 약간 그런 반전 매력, 약간 fall in love, 사랑에 제대로 한번 빠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네? 어머, 촉촉이네? 하고서는 테스트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잘 썼나? 그때 딱 결심을 했어요. 아, 나 이거 진짜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이번에 클리오의 뉴 신상 틴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뻔하디 뻔한 그런 촉촉한 틴트요, 저 요즘에 너무 많이 출시돼서 지겨운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촉촉한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유리할 글램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도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건조해지는 그런 틴트 아니고요, 지속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키포인트 있습니다. 웜톤부터 쿨톤, 뮤트부터 소프트 딥톤까지 완벽하게 퍼스널 컬러를 정복해버렸다. 자, 그러면 이번에 클리오가 이 갈고 영혼 갈고 착즙해버린 촉촉 유리알 글램 광택 틴트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클리오 뉴 크리스탈 글램 틴트고요. 총 8가지 컬러 쉐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퍼스널 컬러별로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쭤봤어요. 퍼스널 컬러별로 진짜 잘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뽑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40분에 소비자분들과 함께 총 6개월에 걸쳐가지고 품평을 통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컬러뿐만 아니라 제형도 같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 소비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거 SNS로도 투표 라는 거 아셨어요? 왜 나 몰랐어? 그럼 나도 투표했지. 그래서 아,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나도 알았으면 미리 투표했을 텐데. 근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투표를 해주신 분들이 퍼스널 컬러에 다들 진심이신가 봐요. 웜톤 쿨톤 베리션 진짜 정확하게 잘 나누셨고, 약간 뭐 하나 버릴 컬러 없이 컬러 쉐이드를 진짜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프트, 뮤트, 딥, 그리고 비비드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컬러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 저도 테스트하고 레이어링 할수록 이거 진짜 괜찮다. 그리고 투명하고 촉촉한 틴트다 보니까 한 콧 발랐을 때, 두 콧 발랐을 때, 쓰리 콧 발랐을 때 조금씩 다른 채도와 글램력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콧 발랐을 때는 맑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두 콧 정도 발랐을 때는 조금 더 채도감이 올라오면서 입술의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 걸 느꼈고, 세 콧 정도 발랐을 때는 명도가 확 튀게 되면서 확실히 입술 볼륨과 그리고 존재감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정말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패키지는 영롱하게 반짝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딱 크리스탈 글램 틴트에 어우러지게 감각적인 패키지 느낄 수가 있고요. 팁은 살짝의 각도가 눕혀 있다 보니까 입술의 각도에 맞춰서 바를 수 있다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럼 몰랑이 분들이 이렇게 약간 촉촉한 틴트는 보통 밀착력이나 지속력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러고 시간 지나면 금방 건조해지는데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잖아요.
쫀쫀하게 입술 위에서 딱 착붙되는 제형감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약간 겉돌지 않고 입술 위에 첫 발색 그대로 예쁘게 올라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쓰면 쓸수록 촉촉한 틴트 중에서는 약간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지금 6호의 데일리 모브라는 색을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발랐거든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입술의 이 광택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보이시죠? 묻어남이나 끈적임이 없다 보니까 밀착력은 착붙 하지만 입술 위의 광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끈적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확실히 저처럼 말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밀착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그냥 추천을 하거나 그냥 칭찬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써보고 괜찮다 그리고 나같이 입술이 건조하고 세로주름 많고 각질 많은 사람이 썼을 때도 만족스러우니까 추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진짜 만족스럽거든요. 몰랑이 분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처음은 빈티지 애플입니다. 빈티지 애플 색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쨍하고 채도가 강한 좀 촌스러운 애플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죠. 얘는 MLBB가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끔 연출하기 딱 예뻐요. 첫 발색감은 투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하면 빈티지라는 느낌이 잘 어울리는 살짝 눌린 사각 컬러로 추천하고 싶어요. 다음은 썸머 애프리콧입니다. 이 컬러도 아랑핏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은한 살구 오렌지 컬러예요. 첫 발색으로는 은은하게 살구톤이 올라오는데 두 번 정도 이상 레이어링을 해주면요. 안에서 약간 오렌지 과즙 색상이 살짝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상큼하게 연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생기있게 연출하고 싶은 봄 웜톤이신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다음은 블러쉬드 피치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좋아했었던 컬러톤이 있어요. 물복과 딱 보기 딱 그 중간. 약간 맑은 복숭아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컬러가 딱 그 맑은 복숭아를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름 쿨톤 분들은 페일부터 라이트톤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봄 웜톤이잖아요. 봄 웜톤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뻔한 피치톤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복숭아 톤인데 오묘한 핑크톤, 살구톤도 은은하게 보여지다 보니까 진짜 쓰면 쓸수록 색감이 매력적이에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레이어링하는 느낌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 아랑픽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4호 페일 플럼입니다. 모브인데 회끼와 플럼끼가 은은하게 반반 정도 섞인 컬러를 원하신다면 이거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페일 플럼 컬러 하나라면 분위기 여신 그 자체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한 콧 정도 발랐을 때는 투명한 느낌, 두 콧 정도 올렸을 때는 조금 더 모브톤이 돋보이게 올라오면서 채도가 살짝 더 올라온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플럼 컬러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하다 보니까 여쿨 분들의 베스트 픽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프레쉬 체리입니다. 이번 클리오의 메인 색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닌데요. 딱 바르자마자 플럼과 체리가 동시에 느껴지는 굉장히 청량감이 가득한 컬러거든요. 딱 한 콧만 발라도 인간 과즙이라는 말이 진짜 잘 어울리죠. 5호의 프레쉬 체리는 조금 채도감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비교적 선명하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한 콧 정도 발라도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고 두 번, 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하면 조금 더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바르고 나서 2, 3분 정도 지나면 약간의 플럼기가 조금 더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한 콧 정도 발라주고 내 입술에서 어떻게 발색되는지 충분히 이 매력을 느끼고 난 뒤에 조금 더 플럼기를 돋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세 번 정도 더 덧발라서 충분히 더 색감을 올려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은 6호 데일리 모브 색상입니다. 너무 뻔한 모브 싫다고요? 바로 데일리 모브로 들어오시면 되는 이 데일리 모브 색상은 투명하면서도 은은하게 MLBB색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받아보고서 사용해보자마자 이 컬러 진짜 매력있다라는 생각을 진짜 두 번, 세 번 쓰면 쓸수록 감탄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 여쿨분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쓰면 쓸수록 봄 웜톤도 쓸 수 있겠는데
겨울 크톤 분들이 레이어링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이 컬러는 그냥 톤을 타지 않는 컬러구나 라고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톤을 타지 않는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약간 빠져드는 볼매입니다. 이 단어 진짜 오랜만이죠? 가볍게 한 컷 정도 발라주면 약간 핑크톤도 보이면서 모브톤도 보이는데 이 컬러 자체가 쨍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불투명도 40 정도 섞은 듯한 느낌으로 예쁘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 본연의 입술색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약간 모브 핑크? 하지만 MLBB로 적당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살짝 들죠. 컬러감이 진짜 예뻐서 저는 볼수록 얘 은은하게 빠져들더라고요. 한 컷 정도 발랐을 때는 약간 투명한 느낌이고요. 발랐을 때도 컬러 톤이 예쁘게 올라오는데 1, 2분 정도 지나면 조금 더 선명해지거든요. 색감 자체가 뻔한 핑크 아니고요. 그냥 완전 모브톤으로 치우쳐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진짜 예쁘게 내 피부톤을 환하게 반톤 정도 업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죠? 다음은 몰랑이분들 모던 코랄 베이지 컬러입니다. 누드랑 뮤트의 딱 중간 톤을 적당하게 잡은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수많은 브랜드에서 퍼스널 컬러별로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은근히 가을 뮤트 톤을 맞춰가지고 출시를 한 제품이 없어요. 근데 클리오에서는 가을 뮤트 톤을 콕 집어서 제품을 출시했다 보니까 이번에 7호를 조금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콧에서 두 콧 정도 발랐을 때는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톤이 연출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인 뮤트 톤이신 분들이라면 한 콧에서 두 콧 정도 바르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딥한 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컬러랑 레이어링 했을 때도 조금 더 풍부한 색감이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립 베이스나 오버립 연출로도 충분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봄 웜톤이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발라주거나 정말 약간 누디한 느낌 자체를 연출할 때도 이 컬러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더 꿀팁이 있다면 첫 터치를 해주고 나서 손으로 살짝 정리해주면 컬러감이 더 예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입술 외곽 부분 살짝 정돈해주면서 오버립으로 연출해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젠틀 시나몬이라는 컬러입니다. 요즘 저 이런 컬러 눈에 띄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브릭 브라운 색상이라고 하면 조금 텁텁하고 칙칙하고 그런 색상이 많이 보였거든요. 약간 불투명도를 살짝 섞은 듯한 느낌으로 투명하게 올라가는데 그런 점을 진짜 잘 살렸다. 이게 바로 젠틀 시나몬이라는 컬러인데요. 기본 베이스의 착색 색상은 브라운 톤이랑 MLBB가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 컬러는 웜톤이라면 베이스로 쓰기에도 괜찮고 여쿨 중에서 약간 미지근한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컬러를 약간 오버처럼 같이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트렌드감을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전 약간 요즘 이런 컬러 좀 땡기더라고요. 우리 몰랑이 분들 어떠셨나요? 저의 1호부터 8호까지 약간 열심히 발색을 해보고 열심히 제가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렸는데 저의 약간 피나는 노력 보이셨나요? 그러니까 저의 메이크업 룩을 통해서 우리 몰랑이 분들의 퍼스널 컬러 고민 없이 아, 이 컬러는 이런 룩에 잘 어울리는구나, 아, 이 컬러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딱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한 번 밀착을 딱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주세요. 근데 바로 레이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써보니까 얘는 시간차를 어느 정도 두고 그 다음에 발라주니까 확실히 더 지속력은 올라가면서 좀 더 쫀쫀한 강은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소개를 했는데 몰랑이 분들 약간 슬슬 궁금하시죠? 아, 이 틴트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신상으로 특급 할인 프로모션을 연다고 합니다. 크, 이런 것도 놓칠 수 없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란에다가 자세하게 또 기재를 해둘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몰랑이 분들은 더보기란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런칭 프로모션까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우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